봅시다. 이제 도현이랑 나한테 예고를 하고 안 왔고, 우리 지민이는 연락이 없는 관계로 너는 무단결석. 무단결석은 반드시 보고가 들어간다. 어떤 보고가 궁금하냐? 라고 하면은 어떤 보고일까? 궁금하면은 월요일날 보지 말 겁니다. 질문. 야, 뭐 니들 때리냐 그러냐? 뭐 때리잖아. 때리면 쇼크냐 쇼크냐인데. 내가 니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뺏기. 그렇지. 시간 뺏는 방법은 뭐가 있어?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아니면 부르거나. 제일 날 좋은, 제일 쉬고 싶고 학원 안 나가는 주말. 그런 날. 시뻘건 날. 주말. 나는 나오니까 어차피. 너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각도 무단결석은 반드시 꼭 반드시 보복합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무단결석은 질문 18번 봅시다. 18번 그림과 같이 세 점 A가 있고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 3,0 그 다음에 3,5 ABC 이렇게 있어요.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또 가정을 서술하시오.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그냥 2등분이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이면 높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뭐 그거 쓰면 되는 거잖아. 얘는 아니야. 왜? 하나는 사각형, 하나는 삼각형 나오니까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 2등분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럼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풀어야 돼?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네. 단독물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넓이가 얼마, 2등분한 넓이가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넓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풀 수가 있어? 아, 여기가 3,5야? 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건 그냥 하면 되고, 좀 이따 내가 어려운 거 보여줄게 한번.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좀 이따가 봅시다. 얘가 지금 수직이야, 이렇게. 네. 여기 3,0, 3,5.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가 높이인 걸 생각해.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일, 여기가 3, 이 높이가 얼마? 4. 4가 나온 거지. 그럼 여기 길이는 5고. 네. 그 넓이는 얼마 나오겠어? 10이죠? 네. 그러면 반땡한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5. 5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일단 얘가?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밑변으로 잡아야 되겠지? 네. 자, 그럼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나와야 되는데 밑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 네. 자, 지금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렇게 했어. 높이는 지금 얼마야? 3이요. 3이지? 그럼 밑변만 하면 되네? 네. 자, 밑변이라는 거는? 밑변이라는 건? 값부터 구할 수 있을 거야. 넓이 5 나와야 되지? 네.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10 나와야 되지. 네. 넓이가 5 나온다는 건 곱해서 10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3분의 10이야. 그럼 얘가 3분의 10이라는 건 자, 요 직선 에 요 Y좌표 가 네. 얼마? 3분의 10이라는 얘기고 점좌표는 3,3분의 10.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한 점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네. 그 나머지 한 점 어디 있어? D지. 네. 그럼 D는 또 뭔가요? D는 A, B의 Y좌표입니다. 네.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나오려면 높이는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밑변 길이가 3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3,3분의 10이 나와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초록색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점만 파악하면 될 텐데 이 점은 D점 좌표를 잡으면 될 것이고 D는 직선 AB의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AB의 Y좌표라고 해석하면 될까?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네. 그럼 직선 AB를 구해야 되겠지?
A라는 점 마이너스 1,2와 B라는 점 3,0을 지나는 직선은 됐어요? 기울기가 얼마야?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지. 네. 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네. 네. 됐어요? 이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네. 1X 플러스 B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죠. 네. 예를 들면 3 같은 거 넣어봐. 3,0을 넣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나오겠지. 아, 얘 Y절편이 얼마라는 거야? 0,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지나는 두 점 찾았으니까 기울기 재면 되는 거야. 네. 3에서 0을 빼니까 얼마? 3. 3분의 10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10에서 2분의 3을 빼면 얼마냐? 6분의 20에서 9 빼는 거니까 11 나오니? 네. 6분의 12. 이 번분수 풀면 돼. 네. 얘는 뭐 1분의 3이니까 18분의 10. 이게 답 맞냐? 18분의 10? 나 답이 없다. 맞아? 네, 18분의 10. 무슨 말 하는지 해? 다음. 8. 이해 갔어? 네. 근데 봐봐. 한 번만 더 빠르게 볼게. 네. 이제 나이도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가볼게, 한번. 거꾸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그러면 이 직선을 작성하면 될 텐데, 지나는 두 점만 하면 되겠지. 지나는 두 점을 이 점과 이 점으로 보자. 그지? 그럼 이 점 우리가 어떻게 구하자? 직선 AB의 뭐다? Y 절편이다. 그럼 B라고 하는 거 3,0이 될 것이고 A라는 건 마이너스 1,2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파악됐어? 나머지 한 점은 뭐냐? 이 점인데 이 점은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걸 이용해서 됐어요? 네. 점 좌표를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두 점의 기울기 찾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문제 파악 됐어? 됐어요. 이게 갔어? 됐어요? 됐어? 그 다음 또 뭐 볼까? 줄어라. 질문해봐. 김지민 학생 안녕히 전화로 문자를 드려요. 해먹었습니다. 지민 학생이 뭐지? 전화로 전화 문자 또 들으라고. 하여튼 무단결 쓰고 내가 복수를 하니까. 연락만 하면 돼. 결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많다. 근데 무단결 써? 무시한 명이죠, 무시한 명이. 학원 가나 안 가나. 응? 내가 안 갈 건데. 저희가 할 게 뭐야. 뭐 이런 거. 무시나. 굉장히 불쾌해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 야, 가보다가 뭔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또 질문. 없어? 네. 없어? 진짜 없어? 있어 없어? 저요? 저 안 했어요. 저 좀 왜 안 해? 네, 다 못 풀어가지고 안 풀었어요. 더 질문이 없답니다. 더 질문이 없다니까. 질문하고 포함해서 다 고친 다음에 월요일날 포인트 냅니다. 그냥 써서. 역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보고 이번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학생처럼 이건 경고예요. 두 명 학생이 빠진 상태인데 체육대회라는 쓰잘데기 없는 이유로 빠진 거니까
우리끼리 잠깐 들어올까? 체육대회. 체육대회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모르겠다. 잠깐 놀자. 봐봐. 지금부터 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함수 그래프 어떤 문제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우리 안 해주려고 했는데 두 명 빠진 김에 합시다. 어서. 함수 그래프가 세 직선이 있다고 쳐봐. 네. 이렇게 찍, 이렇게 찍, 그리고 이렇게 찍 있다면 두 직선과 X축, 두 직선과 Y축. 이러면 이 넓이나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참 쉬워. 그지? 이런 말 할만하죠. 교점 찾고 높이 찾은 다음에. 그지? 이렇게 하나 더 있어도 이건 하기 쉬워. 축과 평행한 직선. 근데 알다시피 직선 하나, 직선 둘, 직선 셋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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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가지고 백을 아니면 사다리꼴 만들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우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왕이면 문제집에 나와있는 걸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부터 책들 중에서 뭐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면 RPM이라는 교재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교점과 관련된 얘기니까 저 뒷부분에 있을 것이며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것들의 직선이 아니라 전부 다 줘버렸어. 좀 어려운 거 있네. 아니야. 그냥 하는 거면 좀 어려운 거 해야지. 맨 뒤에 실력업. 실력에 왜 그거 없어? 나이스. 그게 나이스 안 되잖아, 이 새끼? 이렇게 좋아해. 나이스가 아니지, 그게. 나이스입니다. 아,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서 재밌어. 아이씨. 그럼 만들면 되지. 잘 움직이면 나옵니다. 수도.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안 돼요. 잠깐만 선생님한테 시간을 주세요. 문제 만들어 볼 테니까. 예은이가 도와줬고, 자, 예은이 그 직선 세 개 찾은 거 있지? 네. 세 개 불러봐.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그럼 또 하나가? Y는 마이너스 9분의 4X 플러스 9분의 34. 그럼 Y는? 7분의 4X 마이너스 7분의 7. 7분의 7? 네. 7분의 7이 아니에요. 7분의 7이 다시 만들죠? 네. 아니 몰라 그냥 씨. 봐봐 7분의 17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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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24에서 아니다 다시 만들어요 그냥 하자 잠깐만 봐봐 아니야 미안 얘들아 다시 할게 그냥 와인은 네. 아니. 다시 만들게 하겠어. 지금 문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다고 쳐보세요. 봐봐.
y는 2x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문제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봐봐. 어쩔 수 없어. 세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접혀 평면이 있고 y는 2x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랑 2분의 1. y 접혀니 마이너스 5죠? 네. 그리고 2분의 5랑 스톱. 이거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y 접혀니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수접혀는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거고. 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라고 한다면 y절편 3이고 x절편이 1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야. 네.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한다면 y절편 y. y절편이 2가 될 것이고 x절편 4. x절편이 4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아이고 씨. 뭐지? 네. 다시 찾았어. 뭐 이거 말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정말 짠다. 아이씨. 이것도 능력이야. 잠깐 봐봐. 아이야 봐봐 그냥. 미안하다. 이것도 능력이었어. 어? 그리다 보니까 뭐 저녁에나 하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직선 L. 직선 M. 직선 N.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 길기는요? 길게 됐고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갖다가 구하래. 네. 그럼 구하는 방법은 다 알죠? 그죠? 어떻게 꼭 맞는 직사각형 그리는데 교점 다 찾아야 되지? 네. 일단 나오면 교점부터 다 찾아. 그 다음에 점 다 찾고 그죠? 그 다음 꼭 맞는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 삼각형 세 개나 아니면 사다리꼴만 두 개 빼는 거잖아. 네. 근데 교점을 어쨌든 일단 찾긴 찾을 거야. 여러분들이 교점을 일단 찾긴 찾을 거고 그 교점이 각각의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3,5라는 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6,1이라는 점이 이렇게 세 점이 나왔다고 쳐봐. 그래야 뭔가를 교점을 다 찾아야 직사각형 그릴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건 검토할 때만 쓰세요. 아. 실제로 쓰면 안 된다 학교에서.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삼각형 넓이가 나왔을 때 이 넓이를 빛과 같은 속력으로다가 속도로다가 빨리 할 때 이건 절대 어떻게 해라? 이거는 어떻게 해라? 검토할 때만 쓰세요. 안전한 선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명 사선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중간에 끊겼나요? 어쩔 수 없죠 뭐. 다 해서 월요일날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잠깐만 그리고 RPM 펴봐봐. 실력은 140페이지입니다. RPM 2학년 2학기 거 수 하 부분이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 2번부터 보자. 2번. 2번을 보면 이거 난이도가 좀 있어요. b 더하기 c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래. ba랑 b2랑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 다음 ca랑 cd랑 이등변 삼각형이고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끼리 길이 같다야. 그 다음에 파란색끼리 길이 같다야. 요 내용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 부분을 얘기한 거야. 그럼 요 정보를 딱 보자마자 형준아 뭘 떠올려야 돼? 그렇지.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ACD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가한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삼각형 ACD의 요 각을 내가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각은 몇 도가 되겠어? A-32가 될 거야. 무슨 말하는지 가한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 여기 각 삼각형 ABE에서 요 각을 B라고 잡으면 여기 각은 몇 도가 되겠어? D-32가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이해 갔어? 이렇게 했을 때 B 플러스 C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을 더하라는 거 아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 180에서 각 A를 빼라라는 말하고 똑같아? 똑같아.
맞아요. 똑같지? 그럼 180 마이너스 각 A가 뭐야? 각 A가? B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그렇지. B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플러스 A 마이너스 30.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30.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네. 여기까지 일단 그냥 파한 거. 네. 한마디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야. 네. 얘 정리 한 번만 해보자. 네. 180에서 뺍시다. A랑 B랑 더하면 되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0. 얘는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32 하나만 남겠다. 홍준아 됐어? 네. A 플러스 B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 네. A 플러스 B 어디서 나올까? 삼각형 ADB, ADE에서 나와요. 가운데가 32도잖아. A가 32도. 여기가 A, 여기가 뭐야? B니까 A 플러스 B는 몇 도? 148? 148도가 나오겠지. 얘가 148도야. 그럼 답 나왔나? 역시. 그렇게 하는데 난이도 좀 있지? 네. 그래도 좀 해봐라. 알겠죠? 됐어요? 물론 여기서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A 플러스 32. 여기는 B 플러스 32. 여기 이등변이니까 뭐 그렇게 잡아도 된다 이거. 됐어? 네. 어. 또 6번? 6번 그 전에 없어? 6번 보도록 합시다. D부터 F까지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틀리면 안 돼.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질문했어 6번? 텍스 봐봐. A부터 D까지 선을 연결을 하면 됐어요? 네. 말투가 이렇게 좀 친절해지고 조곤조곤해졌죠? 아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한 놈씩. 그냥 참은 거. 내가 오늘 하루 한번 참아볼게요. 네. 또 나 참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눈치 없이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파란색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이죠? 빨간색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2분의 1 곱하기 AC 이등변이죠? 네. A부터 C까지 8이야. 네. 8 곱하기 얼마? DFG. 얘 가한가? 네. 이거 둘이 더한 거 뭐 나와야 돼? 전체 삼각형 넓이 얼마라고 했어? 30. 30 나와야 되는데 미지수 하나에 등식 하나인데 답 안 나오겠냐? 나와요. 나오겠지? 그 다음 몇 번? 저 9번. 9번? 긴가민가 한 거 싹 다 질문해. 난이도가 있어 좀. 9번은 질문을 받기 전에 예은이 이거 봤어 안 봤어? 직각 이등변이라는 거 봤어? 네.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여기가 몇 도? 45. 여기서 직각으로 쪼개면 이것 또한 뭐가 나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네. 한마디로 요 두 삼각형은 RH S 합성이지. 네. R H S 합동. 그럼 여기가 6cm니까 여기도 몇 cm? 6cm. 그리고 얘가 45도 직각이등변이니까 얘도 6cm인 거야.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한가? 맞아요. 그러면 A, E, D 삼각형의 넓이는 얘 6, 얘 6, 얘가 직각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다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네. 간단하지?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봤다면 얘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왕 나온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갠 건데 이렇게 쪼개도 얘도 당연히 뭐가 나? 직각 이등변. 나중에 공부하면 2000원경 시간 공부하면 활용 부분에서 이런 도형이 나와. 얘 x면 여기도 당연히 뭐야? x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잘라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느냐? 이거 그림처럼 이렇게 잘린 그림을 애들이 잘 볼까?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여기 45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x면 여기 당연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말하는지 갔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11번 11번 보도록 합시다. A부터 B까지 B,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두 삼각형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아. 그리고 이 각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옥지각 줬으니까 112도가 될 것이고 나누면 56도가 나오나? 네. 그럼 얘는 56도짜리고 56도야. 각을 쓸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두 삼각형 어때? 합동 나오죠? 네. 어떤 합동 나와? SAS? 합동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길이 대형 길이로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 나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됐어? 그리고 요 초록색 삼각형 DBE 하나만 봅시다. 56도에 대해서 점각과 X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점하고 X 더하기 몇 도 해야 돼? 124도 해놔야지. 네. 124도?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도야? 어? 수도. 이거 접은 거야? 접은 거 아니지? 네. 여기가 점이지? 네. 여기가 X죠? 대형각이니까? 얘네들이 더하니까 얼마야? 124도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몇 도나? 56도. 그리고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X 나왔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아까 2번 문제가 어려운 거였어? 차라리? 2번이요? 응. 2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거였어. 그 다음 또 몇 번? 이제 11, 12가 문제를 했네. 12, 13 풀었어. 12, 13을 풀었어? 네. 12, 13을 풀었다고? 네. 잘하네. 12번부터 잠깐 볼게요. 12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에서 CA랑 CB랑 CD랑 다 같대요. 그 다음 A, CB가 몇 도? 104도 이렇게 나왔어. A, D, B의 크기, 이 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 문제 난이도 얘는 좀 있는데 신기하네. 일단 13번은 30도 나와있길래 30도 찍은 것 같고. 일단 보도록 합시다.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몇 도야? 180도에서 104도 빼버리니까 76도인가? 네. 그럼 76도 반으로 쪼개니까 38도야? 네. 그럼 여기 몇 도? 38도. 여기도 몇 도가 아니야? 그죠. 여기가 38도. 그죠? 네. 여기가 몇 도? 여기도 38도? 네. 이거 미지도 잡고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이 삼각형에서 얘가 38도라는 거 알았어? 네. 그 다음 초록색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여기에서, 여기 만약에 내가 X로 잡고, 여기 내가 X로 잡았으면, 여기까지 얘 가한가? 가요. 글쎄요? X? Y로 잡자. 왜 Y로 잡냐면,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삼각형 보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여기가 몇 도야? X 플러스 Y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여기까지 됐나? A, D, B의 크기를 구하라. X를 구해야 돼. X를 구해야 돼. 얘가 38 마이너스 y가 될 거지. 그죠? 60, 76. 제가 가로하면 360. 아니지, 이 격이 없어. 일단 해볼게요. YY 104도 하고 여기까지 더하면 몇 도냐? 180도지? 네. 여기 네모라고 잡으면 EY 플러스 104도 플러스 네모 이게 몇 도? 180도여야 되지? 네. 그럼 Y는? 아니 네모는? 얘 넘어가니까 이렇게 76 마이너스 EY가 되겠네? 76 마이너스 EY? 네. 이렇게 나와버리네? 네. 그지? 네. 76 플러스 2y. 여기서 나오려나? 이제 되지 않아요? 플러스 2x. 잠깐. yy, xx. 여기서 나오겠네. 이것도 나오겠네. 다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돼? 180. 180도지. x 몇 개? 두 개죠. 두 개요. y 몇 개? 두 개요. 두 개죠.
됐죠? 네. 그 다음 76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2y. 76 플러스 마이너스 2y. 그게 얼마? 180도. 얘 사라지, 얘 사라지지? 네. 그럼 2x는? 76도 빼버리니까 104도. x는 몇 도? 52. 52도. 어우, 야, 씨. 나 50도. 네, 밑에서 옴팡 짓고 제가. 됐지? 네. 아니. 반복해서 봐봐. 일단 애들 거 녹화 뜨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뭐냐? DAC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DAC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어, AB랑 AC랑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잡았고, CE랑 FB랑 길이 같고, BC 위에 좀 F 잡았고, DAC랑 DAC. 얘랑 얘랑 가격이겠다. DAC랑 DCA랑. 같아요. DAC랑 DCA랑 같다고? 이거 왜 갖다 봤나? 그래서. 갖다라고 나왔으면 출근이지. DAC의 가게 크기를 구하라.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으면 여기가 얼마? X가 되겠네?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풀면 대충 풀릴 수 있는 게 DFB, DFE이지. DFE가 무슨 삼각형일 것 같냐? 이등변 삼각형일 것 같잖아. 근데 그 증명 없이 그냥 풀면 아마 풀 수 있을 거. 이등변 삼각형은 맞아. 그 다음 삼각형 CDB도 뭐 나올 것 같아? 이등변 삼각형 나올 것 같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증명 없이 가면 답은 금방 나. 근데 이제 왜 이등변 삼각형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잡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걸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가 x, 여기가 x. 이거 엇각이지? 여기가 몇 도? x. 여기가 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곽. 외곽으로 봐야 되나? x.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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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자. 요렇게 외곽으로 보니까, 외곽인데 둘이 더하면 2x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몇 도? x. 여기도 x. 그지요? 네. 그럼 여기 2x.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될까? 잠깐만. 평행선에서 평행선 평행선 A, X 플러스 A. 뭘 봐야 돼? 어, 나 이거 씨. 미지수 왜 이렇게 많이 잡아야 돼? 미지수 잡고 가자. 뭐, 이거 잡아야 되나? 이거 잡아보자. 이거 Y. 그럼 X 플러스 Y지. 여기도 몇 도 나와야 돼? X 플러스 Y고. 이거 평행하지? 그지? 네. 동의각이죠? 네. 얘가 x 플러스 y인 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 b, c가. 네. 얘가 x 플러스 y인 건 동의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나와? 이등변. 이등변 나오죠? 그러면은, 저기가, x. 그럼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고? 네. s, a, b, c가 같은 거. 뭐가? 삼각형 d, f, b랑, DBC요. DF? DF 어딨냐? DFB? 네. 요 삼각형하고? 네. 요거? 네. 합동 나온다고? 아닌가요? 변 길이 같아. 네. 저기 이등변이 같고, 각 같으니까, 같은 거니까요. 각이 어떻게 같아? X 플러스 Y. DFE? 네. 무슨 각, 뭐 어떤 삼각형 말하는 거야? DFB랑 DC랑. 그니까 이 삼각형하고. F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는 거잖아, 지금. 네. 얘가 Y고, 얘가 X고. 네. 그지? 그러면 얘 변 길이 같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랑 같을 거고. 네.
그 다음 나머지 한가? Y는 36도요. 나머지 한가? 나머지 한가고요. 여기 변 길이 같고 여기 X고 변 길이 같고 X잖아. 네. 나머지 한 각이 같아야 되잖아. 이등변삼각형. 어디 이등변 삼각형? DB2요. DB2가 이등변. 이등변. 내가 못 알아듣는 거냐 지금? 제가 설명. 아니야, 얘가 이등변이잖아. 네. 여기 밑각이 x 플러스 y여서 네. 평각 180에서 x 플러스 y를 빼서 여기 x 나왔어. 네. 여기도 x야? 네. 어, 거기까지 좋아. 그럼 변 길이 같고 여기 각 같아. 네. 나머지 한 각이 같아야 되잖아. db랑 d2랑 같잖아요. d. b랑. db랑? d2랑. d랑 변 길이 같다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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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sas 합동 가볼게. 아, 맞네, 맞네. sas.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다. 네. 맞네요. 그럼 여기가 몇 도? 36도. 그럼 여기도 몇 도? 36. Y가 36도. 잠깐만, 뭐 구하는 거지? 72 플러스. 잠깐만, 여기도 X고. 180이니까, 어, X 나오면은 벌써. 요 삼각형에서 3X, 36, 36. 둘이 다 하면 몇 도? 72도. 네. 108도 3으로 나누니까 36도? 네. 답이 36도? 오케이. 네. 그렇게 나오겠다. 야, 씨, 어렵다, 야. 다시 볼게요. 여기 구하고자 하는 각 X? 각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X. 네. 억각으로 여기도 얼마? X. 여기도 X. 그 다음 여기 Y를 미지수 잡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동이각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그럼 얘랑 얘랑 변 길이가 같다.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고 변 두 개짜리 180-x 플러스 y, 180-x 플러스 y. 네. 그러면 둘이 합동. 그럼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X 대응각으로. 그러면 36, 36, 3X. 굿.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어우, 좋겠다. 그 다음 넘겨봐봐. 뭐 어디까지 내준지 내가? 형사까지 내준다? 145쪽까지요. 뭐 주말이죠? 네. 여기 바꾼 곡이 좀 많네. 네. 피타까지 끝내면 되겠다. 특별한 숙제 안 해도. 이것만요? 네. 일단 여기 그 다음에 142쪽. 피타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140쪽까지. 여기? 질문 또. 아, 저 143쪽에 11, 12, 13이요. ABC의 11번 봐봐. ABC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 길이요. 길이 알아야 돼. 네. BC라든가 여기 직각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얘 길이랑 얘 길이 알면서 구하면 돼. 근데 내저번에 줬을 때, 그리고 내저번에 반지름 1이라는 것까지 줬을 때, 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또 하나 있지. 6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그렇지. 그거 있었죠? 네. 그래서, 둘레, 내저번 반지름 하니까 뭘 구하면 게임 끝나게 돼. 둘레. 네. 둘레를 구하기고자 하는 작전을 어떻게 짜냐면,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애들이 미지수를 두 개 잡아야 되는데, 아,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삼, 어. 미지수를 두 개 잡아야 되는데 두 개를 안 잡아. 그래서 애들이 틀려. 조심해야 될 건 봐봐요. 얘가 1이고 얘 1이고 얘 1이고 1이고 정사각형이지. 네. 얘 1이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리고 이 접점까지, 원 밖에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여기 A라고 잡으면 여기지?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A야. 그냥 얘가 뭐가 돼? B? 얘도 뭐야?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얘 가한 거.
그럼 이 삼각형 둘레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 됐어요? 네. 그 다음 더하기 B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A지. 네. 근데 A 플러스 B 같은 경우 얘길이기 때문에 네. 왜 저번에 반지름이 3이라고 줬다는 건 지름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네. 6이라는 얘기고 그 지름이 직과 삼각형 빗변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 6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6이고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 네. 6이야. 둘이 더하면 2고 네. 12에다 2 더하니까 얼마? 14. 14가 나온다. 얘 둘레 길이가 얼마? 14. 그럼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네,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14. 7.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두 개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는 걸 이용해서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거 그렇게 놓고 풀면 돼. 됐어? 네. 그 다음 12번을 보면 이건 또 뭐야? DEC 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다가 교점 잡아놓고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내심하고 외심의 개념 문제예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AB랑 AC랑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봤다면 네. 여기 각 하나가 몇 도인지는 알아야 돼. 네. 180에서 76도를 빼면 104도가 될 거고 반대가 하니까 52도 나오지? 네. 얘가 52도야. 그 다음 내심 갖고 조사 보면 얘 내심이고 각 꼭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내심 작도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해가 간 거. 이해갔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이 몇 도야? 26. 26도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 각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삼각형 DEC에서 네. 여기 각을 구해야 되는데 네. 얘는 외심하고 연결된 선이며 외심 작도를 떠올리셔야 돼. 외심 작도가 뭐야? 외심 작도. 외심 작도 두 변 또는 세 변의 수집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하고 변의 한 점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네. 얘가 몇 도라는 거야? 90. 90도의 변 길이 같다는 얘기야. 아무 점 말고 변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수직 이등분선. 네.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럼 얘 90도, 얘 26도, 얘 몇 도? 64. 삼각형. 네. 이해 갔어? 12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는 그나마 난이도가 좀 낫네. 뭐야 얘도. X의 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는데 이거 크기 구하라고? 답답해. 봅시다. 지금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AB랑 AD랑 같고요. 그다음 삼각형 DBC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지금 주어진 것 같네요. BC랑 BD. 기본적으로 AD랑 BC는 지금 평행하다라고 해서 사다리 꼴이 주어진 거고. I는 ABD의 내심이고 그 다음 I'은 BCD의 내심이라고 줬습니다. 연장선 교점이 있다고 했을 때 AD가 55도래요. 그때 X의 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는 거네요. 어우씨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즉 내심하고 이은선이거든 얘가? 알 수 있는 정보부터 좀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각 A, D, B랑 A, B, D가 X라는 다시 A D, B랑 오케이 A, B, D랑 얘랑 얘가 X X라는 거 아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각 B, D, C가 B, C, D랑 억값을 이용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억값 맞아? 아니 그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네 각이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심하고 연결된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서 좀 생각을 해보면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내심을 지나고 있는 거야 네 내심이라는 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각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각이 같은 상태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다는 얘기야 네 이거 직각이지? 네 높이잖아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이 뭐 있었어요? 꼼지각의 이등분 삼각형 밑변은 수직, 이등분 판단하는 게 있었잖아. 무슨 말 하는지 가능한가? 가요. 얘가 직각이면 여기도 무슨 각이 나올까? 직각. 맞은편, 여기도 직각이 나와버리겠죠. 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나와?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나와. 그럼 여기 각이 몇 도니 지금? 35도. 35도가 되고 얘는 내심하고 또 연결된 거니까 네.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35도. 그럼 한마디로 여기 전체가 몇 도라는 거야? 70도. 그렇지. 여기가 몇 도? 70. 70도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도 70. 70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한 각은 35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가요.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네. 나머지 부분 또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X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얘가 70도네? 네. 40도 나와요.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디 어떻게 해서? 네? BDC로 가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DC 삼각형에 보면은 X 끝난 여기 X지? 네. 아, 이거 찾는 거야. 이거 70도 70도구만 얼마? 40도 이렇게 나왔거든. 내가 나는 이것도 이거 직각 삼각형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신 정의, 외신 정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몇 번? 그 다음에 뒤에 뒷장이야 평사. 네. 또 뭐 몇 번? 1번? F부터 E까지의 길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유형변제야. 각 같잖아. 억각으로다가 이렇게 쫓아보면 여기가 뭐야? 정각. 여기가 정각이고 억각으로 쫓아보면 여기가 뭐야? X각. 그 다음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 각이 똑같으니까. 네. 이것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8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8이야. 얘도 8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8이야. 근데 8하고 더 하면 얼마야 돼? 16인데 여기가 10이네?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몇 cm라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됐어? 간단하죠? 그 다음 몇 번? 저 11이요. 많이 부었네. 11번 봐봐. 니들 여기 질문 안 하는데? 큰 거 다친다. 실력업. 혼자 고쳐보려면 안 될 거다. ABCD 넓이가 60일 때 A, E, G, H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는 나중에 단문으로 풀면 되긴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사각형으로 그냥 푼다면. 네. 이 평산은 전체 넓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아 뭐 대충 나 감이 와? 네. 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얘 4분의 1하고 15 빼면 끝나는 거야. 네. 그거 반등인 거야. 근데 네. 얘는 이제 그렇게 풀기보다는 단문으로 나오면 A부터 C까지 선을 긋고 G하고 H가 각각 무게중심인 거 알죠? 네. 그럼 이렇게 당연하지. 중선하고 긋은 건데 이렇게 걷을 때 삼각형 총 몇 개? 밑에서 6개, 위에서 6개, 12개 나오지? 네. 그 12개 중에 몇 칸? 3칸 물어보는 거야. 4분의 1. 그럼 4분의 1이지. 아. 그 전체 넓이 4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렇게 놓고서는 얘는 빨리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됐어요? 그 다음 또 몇 번? 13. 이거는 나오면 못 구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못해요, 니들이. 이거 왜 못하냐면, 이거는 누가 풀어주고 애들 좀 비슷한 거 접근을 해줘야 돼. 이거 두 그림 잘 기억해요?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거 외부 보조선을 그려야 돼.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잘. 되긴 하는데,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고, 바깥에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거 선생님은 문제를 뭐 구하는 거야? 시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잘 따라봐. ABCD가 일단 평사라고 줘야 되는데 평사 맞네? 네. 평사 네. 맞고 외부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A부터 D까지로 연장을 하고 B부터 E까지로 연장을 했을 때 그 만나는 교점을 ABCD, E, F F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삼각형 A, F, H 봐야 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직각 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한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어? 예. 자, 그 상태에서 잠깐 봐봐. 뭐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지. 잠깐만 내가 그림 다시 지우고 할게.
똑같은 그림이야.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갖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얘랑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순서 잘 봐야 돼. 한쪽으로 짜지 말고. 이렇게, 요렇게 봐봐. 아이고, 씨. 왜 안 와가지고 이 희망탱이들이 이렇게 사람 힘들게. 요 노란색 따라와서 봐봐. 원각이지? 네. 여기 각도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죠? 네. 변길이 갖고 막꼭지 각이지? 네. 둘이 뭐 나와? 합동 나와. 그 합동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 BC 길이랑 얘랑 길이 같냐 안 같냐? 맞아요. 길이 같지? 그럼 봐봐. 평사 ABCD지? 네. 얘랑 얘랑 길이 같냐 안 같냐? 길이 같지? 네. 근데 얘랑 얘랑도 길이 같다 안 같다? 같죠? 다시 물어볼게요. 삼각형 AHF에서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AF, B변이에요. 그 빗변의 D가 뭡니까? 중점. 중점. 외심. 외심이에요. 뭔 말 하는지 가만가. 얘 D가 외심 나왔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얘 가야 안 가요? 네. 여기까지 얘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각도 갖고 이제 놀 거야. 알겠어?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갔다 안 갔다? 갔다. 갔다죠. 근데 여기 각이 지금 몇 도라고 줬어? 44. 44도. 180에서 44 빼니까 80, 90? 아니지. 136도. 136도. 136도에서 봐. 외심이라고 그랬어.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이거 이등변 나오지? 네. 무슨 말 하는지 강한가? 아, 네. 두 개짜리는 헷갈리는. 여기 두 개, 두 개 있네. 세 개 나왔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도와줘, 빨리. 네. 90에서 21을 빼면? 68. 68도. 감사합니다. 여기 몇 도? 68도. 여기도 몇 도? 68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직각 생각해. 여기 68도니까 여기는 30, 20, 22. 22도 나오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야? 아니요. 이해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22도. 22도 나오는 거죠. 여기 몇 도? 50도. 어? 50도. 60도. 아니, 50도. 50도, 50도. 네. 50도. 됐어? 네. 여기 몇 도? 130도. 이웃크 탄 거. 아, 됐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강한가? 여기 44니까 여기 180 빼면 되잖아. 아니야.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이해 강한가?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려워. 다시 한번 볼게요. 외부 보좌선 긋는 겁니다. A부터 D까지 연장선을 긋고. 그 다음 B부터 E까지 연장선 그어서 만나는 점 교점을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HF가 무슨 삼각형 나온다? 직각. 직각 삼각형이 나오며 끝나는 게 아니라 DEF와 BCE가 서로 뭐? SAS? 합동이 나와야 돼. 그치? 네. 그래서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가 같다? 이해가? 네. 근데 평사니까 맞은편 대변의 길이도 같지? 네. 어, 그러면 이 D점의 정체는 뭐다? B편의 중심, 중점, 외심.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서 여기가 몇 도? 60, 아까 몇 도지? 68도였나? 68도가 나오게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여기도 몇 도? 68도 이렇게 나왔거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됐어요? 그 다음 뭐였지? 22도. 어디가 22도? F. 네? 아, 맞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 22도. 내가 구해놓고 쓴 내가 이거. 여기 몇 도? 22도. 여기 해결되면 50도. 얘는 130. 30도. 외부 보조선을 그리면 할만하다는 생각은 들 건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거. 못해? 그래서 뭐 자꾸 봐요. 됐어요? 여기까지 숙제해줬다고? 네. 일단 질문을 좀 받아줬는데 고쳐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너 어디까지 됐어? 반장판. 어디? 페이지가 여기 있어. 143쪽에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장판. 숙제 154쪽까지 피타, 영 피타까지 해오도록 하세요. 피타까지 해오도록 하세요. 내장판. 주말과제는 요거 말고 다른 건 뭐 프린트물 있는 사람들, 그 다음 함수 안 되는 사람들, 뭐 그 니들이 못한 거니까 니들이 지금 주시고. 네.
고쳐, 빨라.